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문의가 폭주했는데 이르면 내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상담센터로 문의 전화가 실세 없이 걸려옵니다. 정부보다 한 달 앞서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자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보험료를 이제 다른 분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네는 이제 다른 세대로 분리돼 가지고 이제 보험료는 0원으로 해 가지고 선생님네는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접수 시작 2시간 만에 온라인 신청 건수만 천여 건. 상담원은 14명밖에 없어 전화는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 신청 안내가 하루 전날에 발표됐고 접수 홈페이지가 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색되지 않으면서 문의는 더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전화가 끊임없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 받아서 전화 드리겠다고 해서 메모를 한 경우도 전화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쉴 새 없이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신청자 가운데 심사가 마무리된 순서대로 이르면 내일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나 행복드림 포털을 통해 24시간 이뤄지며 고령이나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로 요청하면 방문 신청도 이뤄집니다. 임금 근로자라도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는 지원 가능하고 1인 가구 2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의료보험료가 좀 과다하게 나왔다. 그런 이제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최대 5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 제주도는 다음 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5부제로 신청을 받고 다음 달 22일까지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